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도장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인 보록이 해외를 떠돌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글로벌 게임사인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난 12일 영국의 한 업체로부터 보록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사후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의례용 도장으로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 보관됩니다. 이번 보록의 상단 손잡이는 거북이 모양이며 뒷면 경첩 아래쪽이 길고 내부에 무문 명주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19세기 제작물로 추정됩니다. 이 보록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전시를 통해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